경진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신안군, 강원도 정선군에 이어 세 번째로, 시는 당진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당진시의 특성에 맞는 버스 공영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시는 앞으로 운수업체인 당진여객과 사업자산평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인수협상에 나설 계획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과 서비스제 향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서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를 달성했습니다. 시의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8.7%로 전국 시 단위 고용률 59.7%보다 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253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반기 1,03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종근당건강, 동아제약, 지산그룹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당진 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하반기 고용여건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면천읍성 보건사업 중 하나인 면천읍성 객사 상향식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이번 상향식은 고증과 자문 등을 거쳐 일제강점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할 계획으로 시는 객사 복원을 통해 면천읍성 내부에 있던 동원 등 관화시설과 읍성을 복원해 역사 문화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당진 합덕 구간에 급행버스를 처음 도입해 운행합니다. 급행버스는 등교 시간인 오전 7시 30분 구터미널을 출발해 신평을 거쳐 합덕까지 운행할 계획으로 그동안 56개 승강장에 거치던 것을 승객이 많은 7개 승강장만 정차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약 35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진시의회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1조 1,755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원포인트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상생지원금 367억 원, 아리백산업단지 출자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 7천만 원 등으로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에 따라 당진 시민 14만 6천여 명으로 1인당 25만 원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마련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길 위로가 이틀에 걸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종교 문화 자원을 활용한 치유 여행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습니다.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9일까지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5명 이내입니다. 재배 품목은 토마토, 파프리카 등으로 스마트팜 영농계획서 발표 및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제출 서류를 준비한 후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5개 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8일까지로 5개 광고 지원을 원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후 간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제출 서류 준비 후 당진시청 건축과 도시 디자인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2021년 하반기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구비서류 준비 후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 바라며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